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뜻을 정하게 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너무 힘차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디셈의 수학 대모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 지렛대죠, 지렛대. 예, 오디셈이라는 친구가 50km로 누르는데 수레에 탄 이프네라는 친구가 들어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300km인데요. 여기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지렛대가 있으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 저 달도 움직여 보이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렛대가 있으면 작은 힘으로 큰 것을 들어 올리게 되죠.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한 것처럼 이런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올리는 지렛대의 이 점을 저는 결심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심. 결심의 지렛대로 내 인생을 들어올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맨 처음 하는 일이 뜻을 정하는 일이었다. 10대에 이 다니엘이 저는 이상하게 자꾸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을 볼 때 자꾸 지렛대가 생각나요. 아, 이 정한 뜻이 다니엘의 삶을 들어올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거짓 없이 여러분들에게 고백하고 싶어요. 제 인생에도 제 나름대로 뜻을 정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뜻을 정한 그 결심이, 그 순간들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고 제 삶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렛대가 생각나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고, 또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꽂히는 것은 굉장히 체험적이고 경험적인 입장 속에서 드리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는데, 이게 와는 이거는 그 접속사고, 아셈이라고 하는 것은 두었다, 정했다 그런 뜻이고, 그냥 한번 봐두세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히브리어 원어로 다니엘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죠. 엘 할 때 이게 로 해가지고 힘 할 때, 원래 이 엘은 킹, 하나님 이렇게 쓰고요. 요거는 이제 복수로 쓰는 거예요, 원래는요. 힘할 때는. 임이 붙죠, 임 뒤에 가서. 그래서 킹이라는 뜻이고, 왜 이 댄이, 이것은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다니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으로 쓰게 되는데요. 이 알은 영어로 온이나 마찬가지고, 르보어 되어 있는데, 원래 원형은 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랩. 그래서 마음, 그 다음에 이너맨, 속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사람, 마음을 갖다가 정했다.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게 이제 다니엘의 삶을 들어올리고 다니엘이 있게 만들어준 그런 핵심 단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단어가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단어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성급하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해주시면 난 너무 황홀할 것 같은데, 이 단어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배경을 좀 보는데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다 가져갑니다. 다 가져가고
그들 가운데서 6절에 보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뭐 아사라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저 아수르를 치고 이쪽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다 쳐서 먹어버리는,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이죠. 이란 지역. 그래서 그 옛날에 누구죠? 사담 후세인이 이 바벨론 제국에 느부갓네살이 되고자 하는 그런 흉내를 내다가 망하고 말았는데 바벨론 제국의 이제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6장에 보게 되면은 다리오 왕의 시대하고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까지 형통하였더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까지 아주 형통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1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의 고레스 왕 3년까지 활동하게 되는데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 다음 메대의 다리오 왕,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죠. 고레스 왕 원년까지 활동하는, 그러니까 4대 황제 아래서 최고의 재상으로 힘과 권력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갈 때가 BC 605년이고 고레스 왕 원년이 BC 538년이라고 본다면은 거기 가서 산 지가 67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이게 반 정도 됩니다. 말레이시아 온 지가. 조금 있으면 60년, 67년이 될 거예요. 반응이 없네. 하여튼 10대에 간 것으로 추정하면은 한 82세부터 85세까지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고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뜻을 정해서 신앙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한 것이 80여 세의 노인이 될 때까지 변함없이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하며 활동했던 아주 재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봐야 될 것은 자,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가 될 것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가지고 15년을 연장받는데 그때 이제 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가지고 축하를 하게 될 때 이 사람이 막 곡간문도 다 열고 예루살렘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될 거다. 그 다음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결국은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저 역사에서 배웠죠. 바벨론 요수. 이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들이 70년 동안 정확하게 70년이라고 못을 박혀 있습니다. 성기고 70년이 마치면 바벨론 왕 갈대아인 모든 땅들이 다 황무하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후가 되면은 반드시 돌아올 것 또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다니엘은 이런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뒤에 가면 또 좀 제가 언급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니엘은 이런 내용을 알았고 나중에 이제 조국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 내용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었던 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뜻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가가 그린 다니엘의 모습인데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 경륜과 이런 것으로 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뒤에 있는 내용으로 좀 보겠는데요. 뜻을 정하게 하여 일하시는 하나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좀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자꾸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렇게 또 제 눈에는 자꾸 들어오는 걸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자료들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서
뜻을 정했다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저는 자꾸 그런 게 자꾸 요즘에 눈에 띕니다. 뜻을 정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과 하나님의 경륜을 다니엘이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의 어떤 비전이나 자신의 어떤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정해서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혹시라도 이렇게 마음에 믿어지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서 2장에 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 이게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소원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비전을 갖고 꿈을 가져야죠. 여러분들 무슨 결심을 하셨어요? 아,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내가 가지는 그런 소원이라기보다는 먼저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뭐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니엘도 다니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니엘의 마음속에 소원을 두게 했는데 다니엘이 아 역사는 흘러가는구나. 우리가 포로 되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나는 포로가 아니야. 난 하나님의 한번 따라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프로야. 너무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한 사람도 경탄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 아, 짜증나. 포로가 아니라 난 하나님의 프로야. 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프로고 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짧게 지나가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겠어? 거기에 함몰되지 않겠어? 사람들은 다 왕의 상에 가가지고 진미를 먹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생각하고 그걸 보고 소위 성공했다고 그럴 거예요. 예. 세상적인 관점에 보면 그래요. 죄송합니다.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예. 청와대에서 대통령하고 항상 밥 먹고 집무하고 그러면 굉장하다고 생각하겠죠. 백악관에 들어가면 더 하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물론 뭐 여기 뭐 포도주가 뭐 그런 것들이 안 좋고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고기를 안 먹고 채식주의자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결심한 걸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거예요. 예. 우상한테 그 바벨론의 그 문화에 의해서 우상 앞에 다 갖다 바친 재물들 바쳐가지고 드리고 난 다음에 가져와서 먹는 어쩌면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우상에 물들 것을 염려했던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너무나 포로로 가 있는데 안일한 삶을 살다가는 영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겠다. 안일함이 절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자기를 흔들어 깨우는. 그래서 어쨌든 뜻을 정해서 먹지 않기로 하고 채식을 먹는 것을 결단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뒤로 돌아가면은 다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이 은혜와 긍휼을 계속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항상 흘러갈 수 있게끔 만드시는 역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렇고로만 그림을 올려봤습니다. 그냥 생각하세요. 이건 다니엘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이거는 뜻을 정한 뜻을 정했다. 그죠? 그래서 이 지렛대로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올리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어떤 야망이나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오게 되면 이렇게 부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는 뜻이었다. 우리의 결심은 뒤에 따라오는 거 있죠? 유명한 세계적인 명언 시작. 작심삼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지일관한 뜻. 그 어떤 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작심삼일에서 3일을 찢어버리자. 3일을 찢어버리자. 아니면 바꾸자. 3일 작심. 매일 3일마다 작심하자. 할렐루야. 하여튼 아침에 회롱회롱해서 전혀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이 포로 잡아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마음속에 두려워하죠.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해가지고 꿈의 해석을 이제 얻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술사들, 박사들이 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지혜와 영감을 풍성하게 가진 이 다니엘에 가서 하는데 벨드사살에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 다니엘도 번민을 했어요. 그랬더니 벨드사살아 너는 이 그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번민하지 마. 그러면서 벨드사살이 그때 대답하기를 자 여기 보세요.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나 응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니엘이 4대 왕에 걸쳐가지고 고관 대작으로 살았고 형통한 삶을 살았어. 들어 올려지는 삶을 멋진 삶을 살았어.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걸 맞추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을 그렇게 들어 올린 하나님이 주신 그 정한 뜻이 작심삼일로 항상 끝나는 것이었느냐 아니면 그 어떠한 위기를 가져오고 어떤 문제를 가져왔을 때 그거를 돌파해내는 그러한 정한 뜻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초점을 좀 맞추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기가 있는 거예요. 왕이 큰 꿈을 진실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하기가. 그래서 왕의 대적자들한테나 응하는 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 왕이 사람들에게 쫓겨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7대. 그러니까 이렇게 글을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예? 하여튼 요거 보세요. 요거 보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죄악을 사소서. 그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서 좋게 얘기하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당신 이제 들짐승처럼 돼가지고 요렇고롬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이거 목 내놓아야 되는 얘기예요. 아니 번민하지 말고 얘기해. 아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 아이 더듬거리지 마. 진실을 얘기해. 근데 그 진실이 아주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요. 확 발로 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전하고 있는, 그러니까 본인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진실되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다리오 왕이 나오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데 총리 셋을 뒀는데 다니엘이 하나다. 예. 그를 세워 전국을 아주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그러죠. 자, 정권 바뀌었으면 1등 공신, 정권 세운 1등 공신들한테 다 공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 요 다니엘이라는 놈은 요거는, 또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이제는 오히려 더 높은 재상으로 올라가는 그럴만해요. 그가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이거 보세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왕이 새로운 정권을 잡았지만 이 120방백으로 나뉘어진 이 정권을 잡고 가기에는 다니엘이 정말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를 세웠지만 당연하게 그렇게 감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저를 고발해가지고 고소해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생기게 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다.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다. 왜? 뜻을 세운 대로 초지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해가지고 왕이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다. 자, 10절은 너무 잘하시니까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가물가물하세요? 시작! 하여튼 이 10절에는 막 씹어먹으면 먹을 게 너무너무 막 꿀꿀이 뚝뚝 떨어지는데 여기 그 중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에인 이게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뭐냐면 뜻을 정한 대로 그죠? 하나님 앞에 살기로 작정하고 뜻을 정해서 그것이 뜻이 완전히 습관이 되어가지고 자동으로 전에 하던 대로. 왜냐하면 자동으로 한 건 뭐냐면 그리 가면 죽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 죽는 건데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축복 좀 드리면 여러분한테 참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잘 살다 보니까 내일 전쟁이 나고 위험스러운 일이 있고 지구가 끝난다고 해도 그대로 하던 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암 걸렸어서 내일 죽는다는 통보를 받아도 내일 그대로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의 퀄리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뜻을 정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뜻을 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네. 우리 집사님 오셨나? 졸린 때니까 사과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는데 만났더니 감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나한테 사과할 일이 있어서 사과를 보내시더니 이제 감사할 일이 생겼나 봐요. 그랬거든. 그러더니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면서 그랬죠. 다음에는 배로 주세요. 그랬죠. 뭐 잘 아시죠?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은 이미 말씀 속에 있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48절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국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죠.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했죠?
전에 하던 대로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바로 그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저 안에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소원을 가졌고 그 소원을 갖고 뜻을 정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나중에 뭐 다리오 왕이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새벽에 그를 찾아가게 될 때 그가 살아있었고, 다리오를 통해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했죠?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도 하시며 뭐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않을 거다. 그의 권세는 이게 지금 다 이방 왕, 황제 다리오의 입에서 줄줄줄줄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에요. 놀랬죠?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자, 우리는 통중에도 물통 뭐 이런 데보다는 형통에 빠지고 싶죠. 여러분 다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네. 우린 여기 욕심내요. 그런데 이 형통한 삶으로 들어 올려진 정해진 뜻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잘 됐다, 바르게 잘 돼 있다, 견고하게 그 삶이 잘 세워졌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결심의 기둥이 반드시 서 있어요. 집이 견고하게 잘 세워졌다는 것은 기둥이 그 안에 잘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굽어진 기둥은 힘을 받지 못해요. 좀 기둥이 얇아도 빤뜻하게 서 있는 기둥은 힘을 받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늘려다가 그냥 뺐는데요. 장렬한 역도 성수가 역도로 들어올 때, 굉장히 무거운 곳에 들어올 때 이렇게 못 들어요. 이렇게. 이거 팔 부러져요. 내려가야 돼. 쫙 핍니다. 쫙 핍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이렇게 올려가지고. 왜 그래요? 직선이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하기 전까지는 사람이 흔들리고 막 비적거려요. 저도 그래요. 막 이럴까 저럴까 막 마음이 혼란스럽고 막 고민도 되고 그래요. 근데요, 결단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단이 나에게 힘을 줘요. 저는 정말 제 인생에서 저를 세워나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결단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한번 결단하면요, 전 진짜 무섭게 나갑니다. 저는. 결단하기 전까지는 헬렐리하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뭐 마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그러고 하나님께 나에게 딱 주신 것이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요, 저는요 앞도 뒤도 안 돌아봅니다. 저는 거의 그냥 완전히 올인하고 미치게 나갑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 제가 여기 30년 살았으니까 잘할 겁니다. 평소에는 헬렐레예요. 아주 그냥 완전히 저 사람이 무리인가 뭔가 뼈도 없나 그래요. 근데 결단하면, 근데 놀라운 것은 결단하면 그 결단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단은 내가 하는데 그 결단과 결심이 나를 끌고 가요. 힘을 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시는, 결심하시는 하나님 앞에 작게라도 여러분이 뜻을 정하는 그것이 2019년에 여러분들을 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도 보게 되면 자기 백성이 이제 바벨론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1일 동안 금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도 천사를 보내가지고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를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네 간구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결단하면 결단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나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강력한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학고방살이 하다가 안방에 열린 교회 크게 성전할 때요.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갈 바를 모르고 막 교인들은 부흥되고 학고방에서 막 사람들은 넘치고 밖에다 의자 놓고 하니까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래서 제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속에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게 뭐냐면 야 여호수아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간 것처럼 하나님 말씀 메고 나가라 앞에서 네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에 새벽 3시 반부터 성경 읽기를 하겠다. 말씀 메고 같이 나가자. 3시 반부터 신구약을 읽어나가가지고 5시, 6시까지 매일 할 테니까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참여할 분 오라 그래서 제가 한 서너 명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한 35명, 40명이 새벽 거의 3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 새벽 3시부터 시작하려면 2시부터는 일어나서 와야 돼요. 제가 어저께가 크리스마스 어저께 주일날 2시 일어나면 2시 20분에 2시 20분부터 깨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깨게 일어나서 깨게 하면은 일어나서 깨야 돼요. 깨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제가 2시 20분에 깨 가지고 카톡 보낸 게 아마 3시 30분인가 그때 보냈을 거예요. 아마. 자다가 아마 카톡 소리 들었나? 내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갖고 소원하고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작은 결단이라도 이 시간에 정말 하고 떠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사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12절부터 시작되는데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좀 이제 힘들게 다 끝났어요. 예, 아유 이러지 송경에서부터 이렇게 설교가 기나. 예, 구원을 이미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주었다 그랬는데 이루리라고 했는데 already but not yet 있죠. 이루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 이루어가게 하는 게 뭐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 나타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결국은 다니엘서 12장의 마지막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다 이 세상의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결국에는 빛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개구리 세 마리 가다가 더워서 물에 빠져야 되겠다. 한 마리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마리가 남았죠? 두 마리.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은 했지만 안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 마리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계획을 하지만 전부 다 깨구락지처럼 여기 다 지금 이렇게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네.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더 비중을 둡시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소원을 분명히 가고 뜻을 정하자. 그래서 2019년에 New Year's Resolutions를 정하는 것이죠. 적어도 뭐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씩 다 정하셔야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겠다. 기도하는 일에는 뭔가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봉사하는 일에도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이 연사 결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뉴 솔루션스 꼭 만드셔가지고 뜻을 정해서 2019년도를 그 뜻에 의해서 지렛대로 돌려올리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뜻의 지렛대로 들어올리실 줄을 믿습니다.